벅타 벅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021년 1월입니다. 1월 여러분들의 종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취업, 귀인, 금전, 행운, 건강 등 출발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2021년 1월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선택지는 다섯 가지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1월의 종합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2021년의 첫 번째 달입니다. 많이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2021년 1월 여러분들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1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임팩트 있게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은 이 스타의 타로에 기회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항상 환영받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연애의 기운이 플레이라는 즐거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연애 쪽에서는 가벼운 만남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실 때요, 너무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쉽게 쉽게 밥이나 뭐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 정도 만남에서 그치셔야 돼요. 너무 한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시는 거는 연애 뭐 사귀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1월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만나셔야 되고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너무 진지하세요. 여기 보시면 시뻘건 돌덩이를 끌어안은 사내입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변화하셔야 돼요. 기회가 자꾸 들어올 겁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상황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1월 달에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를 하셔야 되는 시기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180도 바꿔서 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행동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십니다. 여기 솔직히 죽음의 타로가 있고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지실 거지만 어느 정도는 1월 달에 변화를 해 보셔야지, 안 그러면 1월, 2월, 3월 상반기는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1월 달에는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금전적인 것도요, 노력과, 말탄 기사의 컵이니까요. 그렇게 급반전한다거나 행운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서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실 거예요. 변덕을 상징하는 달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침판, 예,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1월달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확실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성, 연애운에서는 사람들을 가볍게 만나셔야 돼요. 가볍게. 너무 진지하려고만 하시는 게 여러분의 단점이래요. 1월달에. 그리고 일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화하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유지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1월달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해 보셔야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또 계속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갈수 있습니다. 여기 죽음의 타로와 혼란스러움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결과는 뜻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셔야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월달은 여러분들 자,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실 거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요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빨리 예,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전적인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팡이는 성실함과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80점 드릴게요. 자, 그러나 기회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 1월 달에는 예,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예, 각이 잡힌다고 하죠. 길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변화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변화하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는 1월이 되실 거예요. 다만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이 정해지는 게뭐 돌에다 새기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변화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요. 연애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만나셔야지. 안 그러시면요. 여기서 만약에 자,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신다면요.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그냥 편안하게 지인 정도로 되돌리고 싶으시겠지만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끌고 갈 거고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만 시키려고 할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이 연애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자, 황제가 들어있는데요. 자, 그냥 황제가 아니라 여기 죽음의 타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월 한 달만큼은 가볍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크게 누군가 엮이는 일이 없게 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짝남과 썸남이 있으시다면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딱히 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1월 달은 첫째, 굉장히 좀 평범한 한 달이 되실 거예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연애 쪽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변화하셔야 돼요.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매도 먼저 맞는다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1월 달에 처리해야 될 일이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예,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시작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고 빨리빨리 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뭐 이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기회를 막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꿍하게 있지 마시고요. 다 하세요, 다. 1월 달에 매우 바쁘게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한다. 뭐 공부하시기로 하셨다면은 뭐 학원을 빨리빨리 등록하시고
뭐 다이어트라든지 계획을 세우셨다면 빨리빨리 시작하세요. 빨리빨리. 어차피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추려야 돼요. 자, 그걸 추리는 게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임팩트 있게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좋은 기운이 큼지막한 기운들이 연애나 뭐 비즈니스 그리고 대인관계, 뭐 이동수, 취업, 뭐 행운,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실 거고요.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하시고, 빨리빨리 변화하시고, 되는 거안 되는 거 출연한다. 그게 1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시기에 괜히 휘둘려서, 여기. 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만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빨리 놔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애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1월 한달 무조건. 자, 질보다는 양이에요. 많이 부딪히시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시행착오 빨리빨리 겪어야 되고, 걸러내셔야 되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굳은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굳은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께서 2021년을 올한 해를 모두 쏟아 부어서 집중하셔야 될 그럴 일을 찾아내는 게 1월이에요. 자, 굳은 결의를,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려내는 게 1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빨리빨리 많이 많이 부딪혀 보시고요. 이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상대가 물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이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럴 때 엮여버리면요. 여러분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끌려다니실 거고요. 그러니까 짝남이나 썸남 가볍게 가볍게 만나시고요.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럼 요한 장에 타러 보겠습니다. 여사제입니다. 냉정함입니다. 냉정한다는 건 여러분께서 먼저 행동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을 관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예요. 자, 그러니까 대인관계 이성에서는 가볍게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월 굉장히 평범하실 거예요. 제가 딱히 짚어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기회와 희망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피드 있게 모든 걸 시도하세요. 그러면서 출연하세요. 시행착오 겪으셔야 돼요. 1월에 다 겪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그 길을 찾는 게 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함 속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는 게 1월입니다. 부딪혀서 깨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약 물고 그냥 해버리세요. 해버리세요. 추려질 겁니다.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찾아가는 한 달로 만드시면은 여러분들 2021년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1월 달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2021년 1월 여러분들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 1월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다는 타로가 있거든요. 자, 1월 달에는 목돈이 좀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행운을 뻥 차버리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미로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속의 메시지라는 의미의 타로가 있거든요. 자,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맡게 되실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기 주장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그 일을 이끄셔야지 안 그러시면 힘만 빠지고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자, 회사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십시오. 뭐 회의나 이럴 때내 아이디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돼버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두 배, 세 배의 일을 끌어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거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해야 될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강요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일이 풀릴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주장을 일단 하신 뒤에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껴안으면서 시간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굉장히 좋아요. 돈이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건 행운인 거예요. 근데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왜 피가 묻어 있을까요? 트러블과 고민이 어디서 일어나시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차피 주어진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 앞에 놓여진 일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등 떠밀려서 회사라면은 등 떠밀려서 맡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학생분이시라면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그냥 끌려가게 되면은요, 괜히 일만 많아져요. 할 것만 많아지고 퍼져버립니다.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차라리 하실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꼭 하자. 그렇게 무언가 목적을 정하시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넣으신다면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력 대비 성과도 따라줄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한달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을 맡게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회의 시간에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금전적인 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충분히 1월 한달 여러분은 자, 아쉽지 않게 돈이 들어올 거예요. 뭐 받아야 될 돈이 있으셨다면 뭐 1월 달은 문제없이 넘어가실 겁니다.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금전이고요. 요게 연애고 요게 이제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인관계에서는 요거는 얼굴을 찡그린 쌍둥이입니다.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요거 꿍하게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찻잔에 억눌려진 생지예요. 아홉 개의 컵과 아홉 개의 지팡이입니다. 요거는 서로 간에 좀 대립을 상징해요. 근데 이거를 꿍하고 넘어가게 되면 한달 동안 찜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1월 한 달만큼은 대인관계에서요,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거나 그렇다면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신의 얘기는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할 거예요. 한번 정도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어필해 주셔야지, 아, 얘가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자,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연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움직이셔도요, 그 사람을 뭐 다독인다거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 약간 실망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 내가 나한테 연락을 해라. 요렇게 짝남이나 썸남의 관계에서는 자기 의견을 딱딱 말씀하시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예,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애에서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연락의 포인트라면 자신의 의견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려줄게라든지 상대방을 다독이는 것은 1월 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 포함해서요,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얼굴을 찡그릴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예,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꿍 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답답해요. 이건 여러분만 힘들지 상대방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전적인 기운이 들어있지만 여기 보시면요, 예, 황금의 타로가 좀 약합니다. 황금의 동전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고요. 받으셔야 할 돈이 있다면 좀 잘라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맡게 될 임무 그리고 목표가 주어질 거예요. 자영업이나 공부하시는 학생이시라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거 모두 다 처리하려고 하시면은 허우적거리기만 할뿐 1월이 지났을 때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서셔야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내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일 맞지 않고 한 달이 지나셨을 때또 성과도 보이실 거예요. 들어오는 일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하자. 딱 그렇게 무언가 하나 기준을 세우셔갖고 정하셔야 돼요. 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 남들처럼 뭐 일을 잘해야지만 다 성취고 성공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신 거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달성하실 테니까요. 예, 남들처럼 그냥 막 모든 걸다 잘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자, 실속 있게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황금의 기운 들어와 있다는 거, 돈은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샴페인을 터트려라. 자,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자,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야, 샴페인을 터트려라. 자, 1월의 연애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분명히 주장하십시오. 자, 그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면 또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을 만나실 때도요. 내가 원하는 거 충분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자, 관계의 발전도 잘 이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한 장의 타로. 자, 전차입니다, 전차. 예. 전차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하실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그죠? 가만히 계시면요. 쓸데없는 일을 계속 끌어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회의 시간에, 예, 말해버리십시오. 난 요거까지 하겠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어차피 다 처리할 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래야지 1월이 지나셨을 때 노력 대비 성과가 보이실 거예요. 자, 전차입니다. 1월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되실 겁니다. 연애도요, 뭐 먼저 연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당당하게 요구하신다면은 샴페인을 터트리시는 거니까.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탄. 폭탄!
자, 세 번째 선택지 1월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월 여러분들의 세 번째 선택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신이 있습니다. 사신이 있는데 열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긍정과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너무 의욕적으로 1월을 달렸다가 올한 해를 다 퍼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실 거 어차피 노력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 건강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너무 초반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버리고 한 달에 다 쏟아버리고 앞으로 11달을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은 결정하셨어요. 난 이거를 하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셨고, 1월 달부터 난 달리겠다라는 각오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밤새서 막 이걸 그냥 막 씹어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자, 사랑의 타로가 비즈니스 상징하는 여기에 나와줬어요. 자, 사랑이죠? 키스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하시기로 한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막 괴롭히지 마세요. 막 미쳐버리고 또 마음만 급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좀 날뛰어도 시간이 필요한 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타로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괴롭히지 마세요. 너무 막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살짝 패스하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고 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시다면 조금 멈춰서 쉬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시는 거예요. 휴식도 때론 필요한 겁니다. 자, 황금의 타로, 황금의 가면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1월달 여러분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그 일이 정말 좋은 결과 맺으실 건데 그게 꼭 이번 달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가면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각오를 새롭게 다지셨고, 자, 이제부터 달려나가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리시고, 퍼져버리실까봐. 꾸준함이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한 열흘 밤새고, 또한 열흘 또막 쓰러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꾸준히 꾸준히 하셔야 될 일이시고, 이거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하루아침에 무언가 이뤄내고 싶으시겠지만, 자, 시간이 필요한 그 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의 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요, 1월은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들이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무언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다는 건데요. 자, 여왕의 타로고 칼의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을 깨작깨작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거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셨다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이너스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고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안정시키시고요.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한 발짝씩 성실하게 간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만큼 한 발 한 발 나가셔야지 이룰 수 있는, 자, 성실함이 필요해요. 귀인, 딱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자,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을 찾는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그 소식들은 여러분을 좀 짜증나게 할 뿐이에요. 자, 여기에 짜증나시면 지금 하시는 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특히 뭐 자영업,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요럴 때는 대인관계 폭을 좀 줄이시고요. 연락 좀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열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신의 타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 좀 주의하시고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월 달에 벌려놓으신 그 일은 1월에 성과가 나진 않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사랑의 타로 있고 황금의 타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성과, 말 그대로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자, 연애도 여기 이렇게 1번입니다. 1번. 자, 황금의 동전 1번. 여기 하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팡이의 소년이에요. 자, 뉴페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입니다. 1번. 자, 황금의 동전이고요. 자, 알았다 이거예요. 괜찮은 사람? 오케이. 그런데 1월에는 관계 발전을 시키시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 하시기로 한 그 일, 거기에 먼저 충실하셔야 되지. 괜히 요 사람들 만나시면서 시간 뺏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안심하십시오. 황금의 동전이니까 새롭게 등장한 뉴페는요,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1월 달에는 그냥 좀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벌리지 마세요. 많이 벌리는 달이 아닙니다. 그럼 수습도 안 되고 노력 대비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인관계 폭을 줄이시고 어차피 1월 달에 연락되셨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귀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인이 되셔야 될 그런 일인데 괜히 오지라퍼라고 하죠. 그런 일 많이 받아들여 봤자 여러분만 피곤한 겁니다. 왜냐면요, 1월 달에는요 그런 일이 수십 건 들어올 거기 때문이에요. 연락의 폭을 좀 줄이시고요. 만남이 있으시다면 1월 이후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챙겨주는 건 1월 이후로 하셔라. 그리고, 자, 뉴페가 들어옵니다. 그 뉴페, 그냥, 여러분 옆에 두세요. 지금, 집중하셔야 될 이름보다, 두 달, 세달 지나서, 그리고 1년을 여러분들이 걷어들이셔야 될그 일을, 열정적으로, 일단은, 뛰어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로 한그 선택 잘하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런 결단이 그쵸? 1월 달인데 그런 거 한번 해봐야죠. 과거에 힘들었고 그런 거는요.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은 1월 뭐 언저리 좀 지나가시면 깨끗하게 옛날 일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자, 이제 건강 조금 유의하시면서 달려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죠?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이거는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욕심만 내지 마시고 성실하게 가보세요. 잘 되실 겁니다.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휴식을 취하라. 그죠? 휴식을 취하라. 뉴페가 나타날 거고요. 자, 그 뉴페와 꼭
1월 달에 무언가 결과를 내실 필요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연애보다는 결정하고 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자, 요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 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 건강에 무리가 첫째 올 거고요. 그리고, 자, 대인관계도 여러분들이 다 참견하다가 제대로 된 인연은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자, 거품만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냥 사그라질 뿐일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1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에 집중하시는 두루두루 잘 챙기시고요. 실수 없게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1년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대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2021년 여러분들 1월의 종합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2021년 1월 여러분들의 종합운입니다. 자, 취업과 합격, 승진과 이직의 기운이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상승, 예, 연봉도 올라가실 거고요. 자, 촛불 앞에 눈동자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과 금전적인 이 모든 걸 상징하는 이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1년 1월부터 축하 축하 드려요. 다잘 되실 거고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셔도 되고 흘러가는 대로 놔둬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거였고요. 조금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면요. 다만 여러분은 너무 아이처럼 다 갖고 싶으세요. 그냥 다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예 그런 마음이 1월 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급함과도 좀 다르고요. 이건 뭐 예. 자, 그냥 가만히만 계십시오. 가만히만 계시고 흘러가는 대로 놔둬 버리세요. 예, 그냥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감사의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거 참 재밌는 어떤, 예, 그런 마음이신데요. 예. 이거 뭐 조급함과도 거리가 멀고, 욕심과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그냥 내가 다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워워.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의 타로가 있고요. 자, 카사노바의 타로가 있어요. 자, 저는 제외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렇게 판단입니다. 판단. 오케이. 연락 왔다. 이거를 예,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판단만 내리시면 돼요. 자, 찜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용서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향하는 예, 창이 있습니다. 어지간하시면요. 마음을 좀 여시고요. 자, 괜찮습니다. 갑자기 사귀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외 전 바래봅니다. 예. 자, 연락이 있으실 거니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뭐 시작하시는 거 정도의 의의를 가져보시죠. 자, 여사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시라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역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잘 지내보자. 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도도하게 굴지만 마세요.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 창에 또 엮이는 겁니다. 너무 예, 빳빳하게 예, 그러지 마시고 벽을 치지 마시고요. 왜냐면요, 1월 달이요, 여러분은 요 행운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1월, 2월, 3월, 예, 상반기에 행운이, 한세 달치 행운은 1월에 몰빵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럴 때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일이 잘 되는데요. 예, 그거를 너무 연애에서는 빳빳하게, 예,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들어오고 이제 휴식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쵸? 다 좋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좋을 때, 유별나게 좋을 때, 그때는 뭐 하나 잡으셔야지 요 기운이 지나가시면, 자, 아시죠? 자,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보겠다. 그렇게 어자, 그럼 좋지 않습니다. 자, 행운의 시기에 좋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 저는, 예, 제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판단만 내리시면 돼요. 자, 뉴패도 나타날 거고. 자, 금전적인 기운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합격 기다리신다면은 무조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승운과 행운이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수도 좋아요. 예, 여기 기회의 타로까지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1월달 너무 잘 되시니 모든 행운이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워워워워.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로또 말씀드렸죠? 예,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계획하셨던 일은 모두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눈치 보셔야 됩니다. 눈치. 잘 된다고 너무 티내셔도 주변에 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타로, 카드 타로가 나와준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월 한 달은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한 달입니다. 참 그래요.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바로바로 이어진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이들처럼 그냥 내가 다 가져야겠다는 투정을 부리 듯한 마음만 조금 놓으신다면 이거는 뭐별 5개 만점에 다별 5개입니다. 뭐 귀인이 살짝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하고 엮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면 귀인 뭐 필요 없고요. 취업, 승진 다잘 되실 겁니다. 이직, 이동수 뭐다 여러분 것이에요. 표정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예, 괜히 예, 여러분 잘 되시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적이 한 명, 두 명씩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표정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 자, 2021년의 1월은 제가 2021년 통째로는 아니고요. 상반기, 1, 4분기, 한 3월 안에는 최고의 한 달이 되실 거예요. 자, 3월에 3개월짜리 모든 기운이 1월에 자, 몰빵 들어와 있다는 거. 특히 행운과 성취, 성공의 기운으로만. 자, 그럼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돼요. 가만히만. 내 인생에다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예.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엄청 흥미로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도 가볼게요. 자신을 표현하라. 그쵸? 자신을 표현하라. 자,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은 결정 내리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제외 이루어지실 거고, 연락 올 거고, 가만히 있어도 짝남과 썸남과의 관계가 발전되실 겁니다. 자,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여사제. 높은 곳에 올라 여러분은 결정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또라도 사십시오. 무조건 잘 되실 거니까. 지갑에다가 딱 넣고 다니세요. 자, 재회 이루어집니다. 연락 올 거예요. 그리고 짝남과 썸남 들어올 거고, 누군가 뉴페 관계를 발전하자 그러면서 들어올 겁니다. 자, 지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또 그런 사람 나타날 거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다? 1월 달에? 자, 심판입니다. 심판. 결정이에요. 자,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에 매우 좋은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에 좋은 건이한 달에 다 몰아 들어온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한 달을 바쁘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 잘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021년 1월 여러분들의 종합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탈을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2022년 1월 여러분들의 자 종합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거 살짝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요, 뭐 악마나 무너지는 탑이니 뭐 그런 좀 대표적인 부정적인 타로가 있죠.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피가 묻어 있고요. 예,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라 함은 적당히를 상징합니다. 적당히. 자, 그런데 여기 독수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1월 여러분들에게 적당이란 없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요 타로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인데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비즈니스를 향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는 대표적인 타로인데 그 로맨스 엔젤이 비즈니스를 향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적당이는 없습니다. 자, 독수리예요. 이번 한달 굉장히 바쁘실 거고요. 숨가쁘게 돌아가실 겁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안정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 초반 봅니다. 한 보름께까지는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데 뭐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그럴 여유도 없을 겁니다. 자, 저는 15일, 여러분들 1월 15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실 거예요. 자, 1월 15일까지는 그냥 죽어라 일만 한다. 그리고, 자, 1월 15일 이후에는, 자, 구설수에 오른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서 헷갈린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탄 기사가 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자, 구설수에 올라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양다리 어장관리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기 고개를 숙인 빨간 드레스에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월은 뭐 이렇게 데칼코말이라고 하나요? 종이덮 접듯이 1월부터 15일까지는 눈, 코, 뜰새 없이 일이 바쁘실 거고요. 그거 지나서는 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자, 구설수에 오른다.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딱 그렇게 두개 봅니다. 여러분들의 1월은 15일까지는 일이 아주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쁘실 거고요. 15일 지나서는 연애가 또 여러분들의 골치를 굉장히 썩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자,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통과 의례입니다. 겪으셔야 될 일이에요. 회사에서 일이 엄청 많아지나 봐요. 자, 스트레스. 자, 골머리 썩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신다면은,
공부해야 될 일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이직이라든지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은 의외로 해야 될게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실 거고, 예, 자영업 하신다면은 뭐 일이 바빠지면은 뭐 행복할 걸 텐데, 일이 아니라 그 이외에 부차적인 일로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독수리라 함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트러블도 발생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상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준비물 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요. 파일 관리 잘 하시고요. 괜히 또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장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괜히 예, 상대방한테 예, 스트레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짜증낼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2배, 세 배로 신경 써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괜히 여러분들의 이 스트레스가 예, 다른 사람들한테 갚아버리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요럴 때는 말수도 좀 줄이셔야 돼요. 미리 여러 가지로 예, 대비를 좀해 놓으시라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딱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15일 지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실 텐데요. 그 연애로 또 똑같이 또 골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벌어질 거고요. 삼각관계가 됐던 뭐 어장이 됐던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1월 한 달간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뭐 황금, 뭐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의 기운이라든지 뭐 성취의 기운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행운, 뭐 귀인이 들어온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딱 종이를 접듯이 데칼코마니 1월부터 15일까지는 비즈니스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가셔야 될 그런 일이니까요. 자, 그걸로 바쁘실 거고 15일 이후에는 변화, 예.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들어올 거고 예,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힘이 드실 거예요. 자, 요럴 때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은 황제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적으로만 딱 집중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자, 연애 쪽으로는요. 내비려 두세요. 어차피 복잡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꼭 1월에 내리지 않으셔도 예, 충분한 겁니다. 자, 연애와 비즈니스. 저는 이 차라리 비즈니스, 황제가 들어있는 이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15일 이후로는 일이 안정이 되니 그이 안정된 일을 좀더 다독거려서 마지막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원투를 다 맞아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연애는 조금 예, 밀어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좀 지켜보세요. 어차피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시고요. 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일이 많아도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 안정의 타로이니까요. 1월 달에 벌어진 일은 1월로 마감이 싹 되실 거예요. 자, 황제가 들어있는 이 비즈니스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뭐 금전적인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요. 일복이 터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예, 절대로.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까요? 자, 임자 있는 몸은 잊어라. 괜히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싶으시면, 자, 연애에서 아니다 싶고, 야, 이거 뭐, 좀 깨름직한데? 아, 뭘까 싶으면, 예, 일단은 유보하세요, 유보. 괜히, 요런, 연애까지도 골머리 썩으실 필요, 골치 아프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요탈 한번 가볼게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예. 태양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1월 달에 좀 바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몸에 바쁜 게더 좋은 거예요. 그죠? 달과 태양이 같이 들어 있다는 건 밤과 낮이 자, 뒤섞여 있으니 일이 두 배로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태양도 하늘을 비추고요. 달도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겁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죠. 뭐한달 고생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1월입니다. 태양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비즈니스. 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일이 많은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